정부의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결정 발표 이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 영양지사 통폐합을 앞두고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팔공산의 여러 관광지로 통하는 대구 동구 용진마을 진입도로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과가 2019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 브랜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 울산 접경지와 경주에 분리 설립하기로 결정하자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자는 경주시의 입장과 달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외연 반쪽 유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원외연 분리 설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외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원해연 설립 협약식에 불참하며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설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원해연 전체가 아닌 중수로 부문만 온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경우죠. 경주에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해체 전 사이클 관계기관이 다 경주에 있고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경주를 지역구로 하는 경북도의원 4명도 원해연 분리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주 시민들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주 시민 한 사람으로는 정말 유감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요. 방패장 유치 당시에 약속한 정부가 약속한 고준 핵폐기물 반출 미행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투쟁도 불사할 것을. 한편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원해연 경주 유치 관련 논평을 통해 경주 발전은 정부와의 협력 속에 실용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 선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원외연 분리 설치에 대한 경주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TK홀대, TK패싱 논란이 더해져 당분간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양군에 있던 공기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지적공사 영양지사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이번에는 한전 영양지사의 통폐합 움직임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권과 존립을 위협하는 한전 영양지사 통폐합을 적극 철회하라! 24개 단체 회원들과 국민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전력을 책임지는 한전 영양지사를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은 뒤로 한 채 기업 경제의 논리와 직원들 팽이말 내세워 밀실 통폐합을 추진하는 졸속 행위에 대하여 영양군민 울분을 감출 수 없다. 성명서 발표 후에는 거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전은 통폐합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분장이나 인력 배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건 사실이지만 시행 시기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말하는 출장소라는 명칭은 지사를 쓰기 전에 있던 명칭일 뿐 현재 전국에 출장소의 개념으로 운영 중인 곳도 없고 영양지사가 출장소를 격하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대책위를 세워 투쟁에 나선 건 그동안 공기업들이 영양을 빠져나가는 이른바 탈영양 현상이 잇따르면서 불안이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마저 통합이 된다면 영양 인구가 지금 현재 1만 7천 명인데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점에서는 저희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힘을 합쳐야 된다. 그동안 영양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된 공기업은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13곳입니다. 공기업들의 잇따른 탄력량 움직임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재작년 구청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설계 도면까지 그린 도로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공산의 여러 관광지로 통하는 대구 동구 용진마을 진입도로 얘긴데요.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고 차량 사고도 끊이지 않자 주민들은 참다 못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계 단행 도로 건설 즉각 시행하라! 주민들의 집회에 불을 붙인 건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일몰제입니다. 재작년 2억 원을 들여 설계 도면까지 그렸는데 사업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이 용진마을 입구에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관광지까지 약 1.7km 되는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참다 못해 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외부 차량을 자체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결정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금은 통행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팔공산과 대구 시내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갔습니다. 손님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차가 못 들어오니까 버스가 못 들어오니까 승용차 못 들어오니까 이게 뭐 집도 못 받고 이러니까 기대가 이제 길이 좁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많지. 기존 도로를 확장해 도로와 인도 포함해 12m 길로 넓히는 사업. 주민들은 구청장이 바뀌자 손을 놔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설계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가 날 줄로 알았었고 기다렸었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되도록 구청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죠. 동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동구청의 순수 도로 사업 예산은 10억 원인데 100억짜리 이 사업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도로가 없는 곳과 교통량, 주민 수요를 고려하면 동구 전체 도로 건설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못지않게 동구 전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주민과 구청 사이 입장을 좁힐 수 없는 가운데 내년 일몰제까지는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묻지마식 범죄, 이정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묻지마식 잔혹 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에서도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식 범죄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합니다. 무섭죠. 떨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또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놓고 나오지를 못하고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이 너무 살벌해져가지고. 최근 발생하는 반사회적 묻지마 범죄는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역시 피의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다수의 강력 사건에서도 조현병의 심각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요즘은 뇌 기능의 변화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꼭 약물치료를 반드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여 명,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대구 동구 신기동의 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쯤 집주인인 82살 A씨가 가스버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누출된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A씨가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2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한 뒤 정확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형 스타렉스 차량만 노려 현금과 물건을 털어간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를 상습 절도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동구 7번 등 대구에서만 10회, 경기도,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형 스타렉스 차량 트렁크 문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28명을 대상으로 현금 2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배회처를 파악한 뒤 대구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대구시의 새 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대구시 공론화위원회는 과열 경쟁이라는 지자체에 감점을 주기로 하는 등 유치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대구시의 이런 제재를 두고 각 구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슈에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김선경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이번 주부터 이 제재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꾸린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일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과열 경쟁 행위를 하는 지자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에 신청사 입지를 선정할 때 점수를 낮게 주겠다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언론이나 통신을 통해서 유치 홍보를 하거나 현수막 입간판을 내거는 행위는 제재를 받게 되고요. 집회나 서명운동을 벌이고 삭발식을 하는 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추진이나 시민참여단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또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의를 거쳐서 과열 행위로 인정이 되면 이 또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문제를 지적받은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정 조치를 할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제재가 시작되면서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도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신청사 유치를 주장하는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치 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눈치 작전을 쓰면서 거리 홍보 등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제재에도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중구는 지난 11일에 대구시의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면서 시민들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공론화위에서 내놓은 신청사 건립 계획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구시는 시민들이 직접 신청사의 최종 입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계획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입지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요. 공론화위가 이번 달 안에 건립 기본 방향을 정하고 또 9월까지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두 달 안에 후보지 접수를 받은 뒤에 마지막으로 연말인 12월에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시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단은 올 연말인 12월에 발족해서 곧바로 건립 예정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입지를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 규모나 공사에 필요한 예산, 또 입지를 정하는 기준은 모두 공론화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구체적인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입지를 거의 다 정해놓은 뒤에 시민참여단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기본 계획하고 입지 선정 기준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부 다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신청사에 관한 내용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는 배제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저기 이 시민들이 그 참여하는 그런 요식 절차에 그렇게 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네, 대구시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시민참여단이 늦게 꾸려지는 건 보안상 문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대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과정은 반드시 거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열 유치 행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이전에도 신청사 건립이 추진이 되다가 과열 유치 경쟁 때문에 무산이 된 적이 있다면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김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모두 22곳을 선정했습니다. 중심 시가 지형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문경시가 선정됐는데요. 문경의 지역 원도심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점촌 1, 2동 일대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낙후된 문경의 중심 시가지가 대대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에 활력을 되찾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강북의 거리도 조성하고 차싸움할 공간 그리고 세대공간 커뮤니티도 조성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구도심을 새로이 재탄생해 나가겠습니다. 1975 점촌 광부의 거리에는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와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주민들 도시재생협의체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의 각 세부 사업들이 단발성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활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과거에 화려했던 점촌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 기반 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모두 22곳을 선정했으며 중심 시가지형은 경북에서 문경시가 유일합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청송사과가 2019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 브랜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가는 1월부터 2월 13일까지 인지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인증 심사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산소카페 청송군, 사과도 대한민국 최고 세계 브랜드화로 이제는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예천군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혹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종류소 표지판 및 노선 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신고 방법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 두 장 이상을 촬영해 3일 이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공휴일 포함 상시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누적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를 찾는 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 온 외국인 환자는 17,745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 환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 2,800명 정도였던 대구 지역 외국인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6년과 2017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2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 관광 할인 카드를 제작하고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산시는 관내 공무원 1,300여 명이 함께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될 성금 1,781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재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쿠팡이 대구 국가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입주 심사를 거쳐 국가산단 지원 시설 용지 입주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쿠팡은 앞으로 3,1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7만 5,800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2,000개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석학원 관선이사회가 경주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원석학원의 대학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개방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를 승인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선이사회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5월부터 운영하는 솔거미술관 야외 카페테리아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름 짓기 공모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홈페이지와 솔거미술관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내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양평군 여성단 100만 원, CJ헬로 강원방송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코스메이트 100만 원, 춘천 청소행정에서 112만 원, 주식회사 넵튠에서 200만 원, CJ헬로 영동방송 300만 원, 선안영 131만 2천 원, 플래시먼 틸러트 1동 200만 원, 홍제 새마을 분여회에서 50만 원, CJ헬로 영서방송 300만 원, 강릉 영동대학교 학생 26만 원, 경기도의회 32만 1천 원, 2019 재경기 청주교대 50만 원, 인천항만공사 모금 99만 원, 세비사회장 나소희 100만 원, 수협은행 춘천지점 120만 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점 111만 원, 강원도청 공무원 일동 169만 원, 충청북도의회 440만 5천 원, 서비스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자, 무상급식 이어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되면서 이 교육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교육의 정책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좀 지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지요. 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수업이 바뀌어야 되겠다.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네네.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해야 되겠고 학교 역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민주적인 풍토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미래 교육 중요하죠. 그죠? 4차 산업 혁명에 따라서 우리도 교육도 혁명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교육 복지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이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사실은 좀 그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다문화 학생도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그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학부형님들 바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네. 겁니다. 그래야 또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을 저희들이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교육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그 앞으로 추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인자하게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우리는 예. 좀 1년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예. 경북교육청이 이제 올해부터 급식에 이어서 무상교육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예. 지원 내용을 좀 알려주시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선도적으로 이 무상교육에 대비해서 네. 올해부터 고교 입학금을 저희들이 그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일단 그 교육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우리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비를 면제를 해왔거든요. 그 폭도 원래 좀 느렸습니다. 네. 그래 느렸는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과는 충분한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통해서 이번 2학기부터 계획을 앞당겨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가 되죠. 예, 예. 고3부터 올 2학기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영할 그런 일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2학기에는 한 78억 정도 들지만은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1, 2, 3학년을 네. 다 하게 되면 돈이 240억 정도 들거든요. 네. 4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이 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다 맡길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국민 그 세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저희들 내려오는 교부금이. 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이 맑게 추워서 거두어서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앞으로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교부율을 높이든지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기를 저희들은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네. 높죠. 그런데 또 해마다 급식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서 이 안전 대책은 어떻게 또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무상 급식이 그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타시도보다 조금 출발이 늦은 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뭐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역시 아이들에 쓰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돈을 가정에서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무상급식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까지 그 무상급식이 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고3부터 고2, 고1 이렇게 내려와서 3년 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무상급식 재원은 지자체에서 45%, 교육청에서 55% 이렇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네.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안전 문제는 이게 무상급식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 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이 재료비가 식품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도 도입되고 하면서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질이 이제 급식비에 대한 그 식품비에 대한 돈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재료도 좀 부실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부모님 부담 때문에 현실화를 못했는데 일단 그 급식비를 좀 인상을 해서 현실화해서 품질 좋은 그런 재료를 쓰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급식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현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위생적이 되고 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연수, 네. 위생에 대한 연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그 위생 사고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었죠. 자사고와 예. 일반고 이중 지원 지원은 금지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사고 존폐 논란이 이제 계속돼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지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판결에 이중 지원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도 자사고에 지원하면 평준화 지역에 그 이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지만은 현행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자사고 지원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포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계획을 쭉 한번 읊어주셨는데 예. 그중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올해 우리 사회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면서 정말 예.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 이 지역교육계가 미래 이제 육성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추어서 네. 그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한마디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 역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힘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비전에 썼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역량이 인성 역량입니다. 인성. 인성 역량입니다. 네. 예.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역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능력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특히 또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전 성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도전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미적 역량, 심미적인 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힘도 인성 역량에 들어갑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울림이 있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를 가까이 하고 매 학년에 시 한 편 이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네.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경상북도 그 학교를 졸업하면 시를 한 20여 편 외우는 그런 멋쟁이가 되겠죠. 네. 그래 아이들이 참 고운 입에서 요즘 자꾸 좋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을 시어는 다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심성도 호화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 공감, 협력 이런 역량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동안에 해온 1인 1학기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 나갈 참입니다. 네, 시 한 편 외우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교육감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속도 있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또 정보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메이크 센터 아이들 발명 체험 센터를 경주에서 저희들이 네. 유치를 했는데 그 하고 수학 체험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역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님이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줄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교육감님? 예, 줄여야 되겠죠. 지금 지난 3월에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교육비 1인당 20만 6천 원, 전국은 29만 천 원, 우리보다는 한 9만 원 정도 차이 그러니까요. 나죠. 네. 또 참여율이 우리가 66.9%, 전국은 72.8%로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조금씩 늘거든요. 네. 그 원인들이 이제 그 교과 수업에 대한 것,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걸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선생님의 업무를 줄여드리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예체능 쪽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방과 후 그 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예체능에 대한 욕구도 좀 줄여드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맞아요. 보육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육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 보육을 우리 교육청과 또 지자체에서 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교육 부담을 또 덜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무엇보다 이 안전, 예. 안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 특히 올해 경북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이 부분도 예, 좀 예.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3월 달에 안전팀을 교육안전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확대 개편을 했고요. 지금 또 경주, 지금 의성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부권의 의성, 그다음에 경주에 그 안전종합체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부터 화재, 뭐 온갖 미세먼지까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네. 여기 재해, 자연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난이 더 심하지만은도 그런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체계적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네.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사실 대두가 된 것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저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다 교실에 보급됐는데 네. 나머지 이제 학년과 중고등학교도 올해 내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학교 교실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할 그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 교육 정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또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이 특성화고 위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특성화고가 사실은 가장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좀 일반계 고등학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그 학과 재편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저 지난 16년도에는 67.7% 전국에서 참 가장 이렇게 우수한 그런 취업률을 네, 네. 가지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좀 내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그 아이 그 학생 중에 타시도입니다만은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 때문에 장인의 축소를 시켰어요.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그것도 현장 실습 기회가 줄인 것도 그렇고 또 경기도 또 지금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지난해는 우리가 한 53% 네.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은 한 35% 예상을 하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는 이제 현장 실습이 다시 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하고 많은 연계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성과 보고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상패도 드리고 또 교장 선생님들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그 운영비도 드리고 네. 또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학교에 또 저희들 채용해서 취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취업의 영역을 해외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성화고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에 예.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예. 예. 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초등학생만 살펴봤을 때 예. 다문화 가정 비율이 예. 이제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학습 부진이나 또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우리 전체적인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그 반해서 다문화 아이들은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000명이 넘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일 그 당면한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지정으로 한국어 학급을 저희들 15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네. 100곳을 선정해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도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른 아이 처지지 않도록 네.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차별에 예. 관한 부분 또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또 우리 지역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지역 소멸일 예, 텐데요. 예, 예. 이게 좀 무거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고 또 학교 통폐합 예. 문제도 당면에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좀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예.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실제로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없으면 말 없어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살리는 방법 중에 전국에 처음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고 해서 네. 이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는 그전 같으면 이제 위장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주소를 위장으로 옮기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학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인근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안동만 해도 남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북 전체로 봤을 때도 원래 시범합니다마는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를 이렇게 키워나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잘된 학교를 제가 작은 학교 성공 1호점, 네. 2호점 해서 30개 정도 학교를 최소한 키워나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멋진 예. 계획이십니다. 경북교육의 이모저모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런 정답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이 예, 참 예. 와닿습니다. 예.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으면 덥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온화한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날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포근하다 못해 덥기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아침에 8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며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에서도 강원 영동은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의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맑고 온화한 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또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가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